안녕하십니까. 양충모입니다. 오늘은 공과 발과 그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브는 옆으로 쓰러쳐라, 아이언은 뭐 들어서 찍어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. 골프채는 길이에 따라서 퍼트를 빼고는 13개 정도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. 길이가 길고 짧기 때문에 공과 발과 그리는 멀고 짧습니다. 근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체와 몸은 직각을 이룹니다.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직각이라 해도 토크가 가장 크겠죠. 그래서 팔은 멀리 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을 길게 합니다. 이 상태를 기본 갑수라 했습니다. 여기서 몸을 숙입니다. 바닥에 있는 만큼 숙여 놓으면 됩니다. 체가 닿는 자리에 공이 있으면 됩니다. 그래서 공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아이언 9번일 때 이런 그리를 갖습니다. 드라이버입니다. 드라이버는 멀리 좀 써보겠습니다. 역시 몸과 체를 직각으로 둡니다. 이 기본에서 값에서 몸을 숙여보겠습니다. 체가 떨어진 자리에 공이 있으면 됩니다. 그만큼 조절합니다. 이 드라이버는 체가 길기 때문에 조금 숙입니다. 아이언은 체가 짧기 때문에 많이 숙입니다.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는 이 정도겠지만 아이언 잡았을 때는 좀 더 숙입니다. 그래서 그리를 조절합니다. 치핑을 한다고 가정하여 해봅시다. 이렇게 채를 짧게 잡았습니다. 그럼 더 많이 숙이게 됩니다. 역시 기본 값이 중요하지 허벅지와 손과의 그리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. 여기에 기준을 잡으시지 마시고 짧으면 많이 숙이고 긴 채는 좀 적게 숙입니다. 그렇게 해서 공과 발과의 그리를 결정하시기 바라고 이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